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밤사이 미국 증시가 반짝 랠리를 펼쳤죠. 그 영향으로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가 장중 하락 전환했지만 다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전서인 기자. 네, 전서인입니다. 네, 지금 코스피 흐름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가 262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640선까지 올랐던 장 초반과 달리 오름폭이 줄어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반도체주들의 상승으로 삼성전자와 SKI 닉스가 오름세고요. 반면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금융지주 지분 2.33%를 2,589억 원에 매각한 우리금융지주는 3%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 매수에 상승하면서 8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은 1260원대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6원가량 내린 1268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달러화 하락과 중국의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하이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없다면 다음 달 봉쇄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뉴욕 증시는 몹처럼 랠리를 펼쳤죠? 네, 다우지수가 1.34% 올랐고요. S&P 500이 2.02%, 나스닥이 2.76%가 뛰었습니다. 개장 전에 나온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가 0.9% 증가하면서 견조한 소비 심리를 증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 역풍을 견뎌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도 전월보다 1.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에 3%대에 근접했습니다.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2.7%까지 올랐습니다. 반도체 AMD 주가 8% 넘게 급등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테슬라도 큰 폭으로 오르면서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SBS 비즈 전서입니다.